하지만 나도는 자연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걸요? 에이, 선생님. 그러고 보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맛도 색도 없는데 라돈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와,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이 라돈 측정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 얼마나 라돈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선 전문가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측정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 그럼 저는 집안에 꼭꼭 숨어 있을 건데 혹시 집안에도 라돈이 있을까요? 그럼요. 선생님과 함께 집안에 숨은 라돈을 쫓아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와! 우리 집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라돈은 어디에 있나요?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에 있던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만들어지는 기체라고 배웠죠? 라돈은 벽이나 돌로 만들어진 장식품에서 방출돼요. 당장 밖으로 쫓아버려야겠어요! 그러면 지금 창문이 다 닫혀 있어서 라돈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걸까요? 맞아요. 라돈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라돈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창문을 열래요. 아주 잘했어요. 라돈 게이지가 낮아졌네요. 그럼 이제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라돈을 찾아볼까요? 선생님, 어려워요. 라돈은 또 어디에 숨어 있나요? 힌트를 줄게요. 라돈은 조그만 틈을 놓치지 않아요. 갈라진 벽과 바닥의 틈을 통해서 토양 속에 있던 라돈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잘 찾았어요. 라돈은 건물 아래의 바닥이나 벽,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집안에 라돈이 침입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틈새를 꼭꼭 막아야 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라돈 게이지가 낮아졌네요. 그럼 이제 우리 집 침입자 라돈과 거리를 두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겠나요? 네, 선생님. 저는 우리 집 창문지기가 될 거예요. 아침, 저녁마다 환기를 위해서 창문은 제가 꼭 열고 닫을래요. 그리고 아빠랑 같이 우리 집에 고칠 부분은 없는지 숨은 틈을 찾는 명탐정이 될 거예요. 좋아요. 라돈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우리 집 건강지킴이로 임명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말아요.